자, 우리가 어저께 했던 모션 가이드. 꿀벌이나 나비가 날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대로 따라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그게 이제 모션 가이드 방식인데, 효과 집어넣는 건데,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또 인포트 하면 멈춰서. 인포트 하면 한 3분 안될 겁니다. 파일에 인포트. 라이브러리 한꺼번에 배경도 쓰고 레이어 층층층이 할 거라 일단 라이브러리에 받아놨다가 끌어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러리 할게요. 좀 일단 멈추니까 기다려야 돼. 엄청 멈추던데. 잠깐 꺼야 되겠다. 잠깐 꺼야 돼. 너무 멈춰. 한번더 해보는 건데, 꿀벌이랑 나비랑 꽃이랑 이렇게 라이브러리 해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라이브러리를 부르면 이게 심볼이 생기기도 해요. 지금 두 개가 심볼이 생겼는데, 생긴 건 생긴 거대로 쓸 거고, 일단 플라워는 이렇게 끌어들여서 정렬하려면, 스테이지 크기에 딱 맞추려면 여기에 얼라인 패널에서 스테이지를 딱 인식을 딱 시켜주고 매치 사이즈를 한번 하고 중앙 정렬은 정렬대로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해야 돼요. 자, 이 배경은 움직일 일이 없이 고정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심볼 등록하지 말고요. 잠그고 레이어 추가하면 돼요. 잠그고 레이어 추가하면 돼요. 얘는 뭐할일 없으니까. 빠르시네.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는 심볼 등록을 했거든요. 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러올게요. 이렇게. 자, 불러와서 여기다 갖다 놓고 축소하기 위해서 이 링크 컨스트레인 걸어놓고 그다음에 얼라인 이게 트랜스폼에서 컨스트레인 이렇게 연결 해놓고 드래그 하면 약간 사이즈 줄어들게 이렇게 해주고요. 트랜스폼이라는 패널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한 60번 할까요? 오늘은 60번 그 프레임 60 정도의 키프레임 추가할게요. F6 누르면 돼요. 추가했으면 벌을 일로 옮겨야죠.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60번에서는 벌을 옮겨야 돼요. 샤 옮깁니다. 옮겼고요. 밑에 배경이 갑자기 안 보이고 있어요. 밑에 배경이 안 보이는 건왜 그러냐면 레이어 1번이요. 프레임이 1번밖에 없어서 그래요. 레이어 프레임이 길어야 같이 보이는 거지. 안 되죠. 그러면 60을 클릭을 해요. 60번. F 이번엔 키가 필요 없죠. 키가 필요 없어요.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F 5 누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레이어 1번은 키가 하나고 레이어 2번은 키가 두 개예요. 왜냐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일 거라서. 자, 그러면 레이어 2번에 키가 두 개인데 키 사이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보라색 바탕이 탁 생겨요. 자, 저장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 탁 하고 쑥 직선으로 지나갈 거예요. 일단 직선으로요. 일단 직선으로 갑니다. 컨트롤 엔터. 일단 직선으로 가.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헷갈리니까요. 레이어 1은요. 이게 눈그 누르면 눈이 또 감겨지거든요. 안 보이게 일단.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되게. 레이어 2라는 글자 있죠? 레이어 제목 글자 있죠? 레이어 이름 있죠? 그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Add 클래식 모션 가이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요. 레이어 2번을 잠그는 게 좋아요. 안 잠그니까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궈주고 가이드 레이어 키프레임 하얗죠? 하얀 거 추가 클릭을 해서 하얀 거 클릭해서 자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짐 아웃해서 연필로 빨간색 연필로 슥슥슥슥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이드 잠그고
그 레이어 2번 그 저기 그 꿀벌이 날아다니는 레이어는 풀고 가이드는 다시 잠궈야 돼요. 이게 아니면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려 같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그고 풀고 잠그고 풀고 이게 중요하고요. 또이 아웃라인 기능도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고. 자, 60번에는 저기 딱안 맞을 거요? 1번은 맞는데 60번은 안 맞을 테니까 잘 이동해서 딱 되도록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살짝 올릴까? 약간 트랜스폼 살짝 시켜도 돼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잖아요. 세 번째. 요거 만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잘 되려나? 미리 테스트 해보는 방법이 뭐냐면요. 미리 테스트 해보는 방법은 이거예요. 요 숫자를 드래그 해보는 거야. 숫자를 드래그해서 요 정도에서 되면 되는 거죠. 요거 딱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요때 요 보라색을 누르고 뭘 했냐면 보라색 누르고 이거 했어요. 오리엔트 패스 했어요. 오리엔트 패스하면 머리가 확 돌아가요. 그죠? 머리가 이 곡선 방향에 맞게끔 머리도 회전을 하죠. 응? 오리엔트 패스. 자, 그럼 하나는 된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신기한 게 여기서 눈을 꺼놨잖아요. 우리가 눈을 꺼놓고 곧바로 컨트롤 엔터 쳐도요. 배경은 나와요.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눈을 꺼놓는 거는요. 실제 디스플레이 되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죠? 눈을 꺼놓느냐 켜놓느냐는 그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거다 잠글까? 눈다 끌까? 눈을 한꺼번에 끄려면 눈동자 아이콘을 누르면 돼요. 눈동자 아이콘을 누르면 모든 게 한꺼번에 꺼져요. 한꺼번에 꺼지고요. 레이어 3번은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되냐면 가이드 위에 해야 돼요. 이게 바뀌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가이드 누르고 뉴 레이어 해야 돼요. 중간에 낑기면 안 돼요. 마스크 할때 낑기면 안 되는 것처럼 중간에 낑겨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드 레이어 누르고 뉴 레이어 하고 나서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패널에서요. 이미지 갖고 오지 마시고요. 심볼 갖고 와야 돼요. 그죠? 심볼 갖고 옵니다. 심볼. 심볼도 그 트랜스폼 이 퍼센테이지 이게 좀 조절하고요. 트랜스폼 살짝 시키고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할까 봐요. 자, 약간 올려서 시작을 할까? 올려서 이렇게 하고 해볼까? 약간 특이하게. 자, 얘도 있잖아요. 레이어 4번 됐네? 층이 네 번째 층이라 4인가 봐요. 그죠? 네 번째 층이라. 어쨌든요,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꿀벌이 먼저 실행되고, 조금 있다가 얘가 실행되게 하려면요, 1번에 있는 거를 눌렀다가 한번더 눌러서 한 10으로 옮겨요. 10프레임 정도로 옮겨요. 네? 수영 씨. 자, 1번에 있는 키프레임을 눌렀다가 마우스 뗐다가 다시 눌러서 이동해요. 그래야만 됩니다. 눌렀다가 마우스 뗐다가 다시 눌러서 이동해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70번에서 끝나게 할까요? 70번 누르고 F6 눌러서 자, F6 누르자마자 나비 옮길까요? 나비 옮깁니다. 이리로 갑니다. 쫙! 나비를 옮겼어요. 자, 나비를 옮겼습니다. 70번, 이제 70번에서 나비 옮겼습니다. 자, 나비는 10번에서 70번 프레임까지 이동되게 할 건데요.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트위인 하면 움직이죠. 움직이고 직선으로 움직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프레임은 F5를 한꺼번에요. 쭉! 자, 망설이지 말고 한 번에 쭉! F5. 자, 두번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쭉!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갔다 오세요. 다른 데 갔다가 쭉! 자, 다른 데 갔다가 쭉 F5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데 갔다가 쭉 F5.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직선으로 가요. 수영 씨, F5 누르세요. 아니야, 수영 씨. 한 번에 해야 돼요. 두 번에 하면 옮겨져요. 이동돼요. 딴데 갔다 오세요. 딴데 갔다 쭉. 딴데 갔다 쭉. 딴데 갔다 다시 쭉. 레이어 4번을 오른쪽 마우스 애드 클래식 모션 가이드
add collision motion guide 해서 잠그고 레이어 4번 레이어 4번 잠그고 가이드 클릭해서 10번 눌러야 보이겠다. 1번 누르니까 안 보이네. 10번 누르고 연필로 그려줍니다. 이제 어떻게 날라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찍 약간 특이하게 잠그고 풀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잠그고 풀고 잠그고 풀고 잠그고 풀고 자, 이 라인에 가이드라인에 이 중심점이 걸쳐져 있어야 돼요. 중심점이 잘못되어 있다. 얘도 다 하고 나서요. 오리엔트 패스 해주셔도 좋죠? 해주는 게 좋겠죠? 일단 요거 되나 보고 자 됩니까? 좋아요 어? 오리엔트 패스 체크 켜있나봐? 아닌데? 아니구나. 요걸 누르면 머리가 획 돌아가겠죠? 자 요걸 누르면 지금 요렇게 현재 이렇게 돼있는데 요걸 누르면 획? 그죠? 획? 되겠죠? 좋아요. 컨트롤 엔터. 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